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. 지난 4일 저녁 발생한 수원 권선구의 한 자동차 매매 상가 건물의 바닥 타일 들뜸 현상과 유리창 균열 원인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 문제는 아니라는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수원시 구조전문위원회 위원 3명은 5일 오전 9시부터 1시간가량 현장 점검을 한 후 바닥 타일 파손은 건물 내 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한 수축, 팽창 현상 때문으로 보인다며 유리창 파손도 건물 구조적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제품 물량 또는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또 유리창 균열과 바닥 타일 파손은 연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정밀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날 현장 안전점검을 한 구조전문위원은 이규봉 리엔텍 엔지니어링 대표, 이호 테셋구조 엔지니어링 대표, 이영인 가온구조 엔지니어링 대표 등 건축구조 전문가입니다. 염태영 시장은 5일 오전 점검 현장을 찾아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과잉 대응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